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진시황릉 아시죠? 진시황릉 하면 병마용 이런 거 생각나시는 되실 텐데 얼마 전에 굉장히 신기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릉에서 금제 낙타 장신구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그 전에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발견됐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쵸? 심화된 지식을 좀 얻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저의 또 모토이기 때문에 예, 기왕 이 진시황릉에 대해서 언급이 된 마당에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진시황릉이 언제 발견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 것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예, 보시면 진시황릉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마천 사기 그 유명하죠? 아시죠, 여러분? 이 사기의 진시황 본기편에 따르면 기원전 246년에 그가 13살의 나이로 왕 위에 올랐을 때 진시황릉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죠. 이때 지금으로 치자면 그때는 뭐 조금 발육이 더 느렸을 테니까 사춘기가 막 시작됐을 때쯤일 텐데 벌써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산 하나를 통째로 쌓아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후였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즉위 초부터 여산에서 무덤을 착공하기 시작하였고, 통일 후에 국력이 강성해지자 공사를 위해서 70여만 명까지 동원하였다.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우리나라 군대 병력 다 동원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참 독재자의 이런 어떤 집착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기에 나와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시황제를 여산에 묻었다. 그다음에 시황제가 즉위한 직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지하수가 세번 나올 정도로 땅을 깊게 파괴하고 구리를 부어 밖을 만들었다. 대공사였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궁궐 관리들과 함께 진귀한 보화를 함께 묻었다. 네, 이 기사 때문에 지금도 진시황릉의 그 어떤 본릉을 파면은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죠. 그다음에 장인에게 특별히 쇠뇌를 만들게 해서 등에 접근하는 자를 쏘게 하였다. 뭐 방위시설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수은으로 하천 강 바다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기계로 수은을 채웠다. 야, 이거 진짜일까요? 야, 그러면 엄청난 수은 그 가스 같은 거, 수은 그 독성이 강한데, 아이고 참, 접근하면 참 이거 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진짜일까요 이게? 뭐 알아야지 뭐 이거 그죠? 비파괴 검사 같은 걸로 뭐 검사를 해보면 뭐 대충 뭐 추측은 할수 있겠죠. 수은 성분이 나온다거나 검출되거나 하면 위로는 하늘의 모습을, 아래로는 땅의 모습을 갖추었다. 인어의 기름으로 초를 만들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인어, 여기서 인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고래 같은데 그죠? 네. 자식을 낳지 못한 선제의 후궁을 내쫓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명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죽인다. 순장했다는 얘기죠, 순장. 뭐야, 아이, 어쨌든 이게 옛날에 그 독재자들, 그니까 독재자의 집착을 보여주죠. 이거 보면, 아, 아름답다, 대단하다는데, 저의 가치 판단으로는 이게 딱 봤을 때, 아, 규모 대단하다. 입이 딱 벌어지고, 뭐, 표정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아, 하지만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아, 이거 독재자의 집착이 나은, 뭐, 이거 뭐, 생활 보탬이 됩니까 이런 거? 그죠? 병마용이 발견된 것, 그쵸? 뭐 관광지로서는 뭐 효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좀 부정적입니다 이런 것. 1974년 3월 한 마을의 주민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형과 청동 화살촉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1974년이에요. 그런데 2m 정도 파내려가던 도중에 유난히 딱딱한 흙과 붉은색 가루, 테라코타, 뭐 벽돌 구운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주민은 테라코타와 흙과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쌓아내서 버린 뒤에
청돌 화살촉만 따로 시장에 팔기 위해서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쇠로 된 거는 뭐 구리 같은 게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모아두었나 봅니다. 다른 주민들은 베개로 쓰기 위해서 테라코타 벽돌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딱 배고 눕기 좋게 생겼나 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한 유학 기술자가 발견된 유골들을 보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문화재 관리구에 팔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이 사람은 영웅이 됐겠네. 유학 기술자. 오, 이 사람은 그죠? 유물들의 어떤 그런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술자는 주민들에게 수레분에 달하는 흙 조각들, 나중에는 이제 부서진 병마용으로 판정나는 그런 것들 가득 실어서 문화재 관리구에 팔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팔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이 유학 기술자는 또 그냥 돈에 눈이 멀었나 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네. 그이 조각들의 중요성을 곧바로 파악한 관리자, 이 문화재 기술국의 문화재청 이런 데 이제 관리자겠죠? 그래서 직후 마을로 향해서 발굴된 모든 유물들을 사들였고, 나중에는 시장에 이미 팔려간 것까지 모두 다시 사왔다.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은 뭐 국가 영웅이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발굴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병마용,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거 여기 외성, 뭐 내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발견된 게이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뭐 아직 뭐 저기 그 사마천이 이야기한 수문으로 만든 하천, 강, 바다 이런 거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아직 발굴할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 당국에서 저기 뭐지? 이거 일단 공개하지 말고 개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기 이렇게 지침을 내세워 가지고 명령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공기랑 접촉하자마자 여기 이게 원래 다 채색돼 있었대요. 이런 게다 그냥 휘발돼 버리는 거죠. 색채 같은 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밀봉하고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고고학 기술이 진시황릉과 같은 거대한 역사 지구를 발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반대하면서 이제 그렇죠. 지금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놓고 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발굴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1974년 이거 지금 매일경제 그 기사인데요. 1월 1일자 기사예요. 1974년 발견돼 지금까지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진시황릉에서 병마용 220여 구가 추가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그 자체로 220여 구면 뭐 상당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추가 발굴 도중에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제 낙타가 출토돼서 실크로드 형성 이전부터 중국과 서역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실크로드가 형성되기 이전이면은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초원길 같은 거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장식을 보면 스키타이의 어떤 금속 장식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 예.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조금 이따 스키타이의 이름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순금인 것 같죠? 그리고 보면 그다음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진시황릉 병마용 순장갱 1호갱에 대해서 10년간 진행한 3차 발굴 성과래요. 그러니까 한 2009년 정도부터 시작했나 보죠? 그리고 1호갱이 400제곱미터니까 가로 세로 한 20미터 정도 되는 규모네요. 그래서 기존 병마용 복식과 다른 새로운 군계급을 찾아냈고, 이것도 하나의 큰 성과군요. 그리고 병마용이 진나라 실제 병사처럼 정렬되어 있어서 당시 군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료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번 발굴작법에서 나온 금제 낙타는 중국에서 출토된 것중 시기가 가장 이르다라는 뜻은 그 후에도 금제 낙타가 있었다는 거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진나라에는 낙타가 없었대요. 그래서 해당 유물은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부터 중국과 서역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서역, 그러니까 근동, 중동 이쪽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 스키타이 동물 양식 같은 거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장식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키타이 동물 문양 같은 경우에는 다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거 뭐 무슨 뭐 뭐지 그 초식 동물은 뭐 발을 어떻게 뭐 굽히고 뭐 어떻게 표현하고 육식 동물은 어떻게 굽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칙이 있어요. 그런 기호도 체계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보면 뭐 스키타이족 같은 그런 초원의 북쪽은 시크보다 조금 북쪽으로 혹시 전파됐을 가능성 없을까 이런 상상을 펼치게 되는데요. 뭐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일 뿐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 중국에서 이러한 아주 독특한 유물이 나왔다. 그것도 진실황릉에서 낙타가 없던 시절에. 예, 이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참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유물들 같은 것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의 지평을 좀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런 보도는 나왔을 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물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허위로 밝혀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잠정적인 것들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진짜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속 보도를 다 검토한 다음에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보도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후속 보도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